저는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. 인사. 다녀오겠습니다. 네,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아직까지 우리 금 쪽에는 너무 의젓합니다. 지금까지 뭐 어머님만 그 어머님만 지금. 네. 알겠어. 할머니 빨래 널고 올게. 아우, 힘드시겠다 진짜. 끊임없는 육아 살림. 육아는 어떻게 나눠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세 분이서? 육아는 아침엔 남편이 제일 먼저 출근하고 나면 네. 제가 한 시간 뒤에 출근하고요. 그 뒤로는 이제 어머님이 독방 육아하시죠.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머님은? 9시부터 저희 퇴근하는 6시 반까지.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육아를 담당하시고 가사일은 어떤 식으로 나누시는 건지? 왜냐면 그러면 가사일이 더 많아 사실. 가사일 애기들은 진짜 많아. 돌아서면은 진짜 청소해야 돼, 젖병 빨고 아이들도 옷 빨아야 돼, 삶아야 돼. 저는 가사일은 대부분 빨래나 이런 거 남편이 도와주는 편이고요. 제가 시간 날 때 뭐 설거지 나 이런 거는 하는 시간 날 때 그냥 가끔씩 네. 보니까 할머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할머님과 남편이 많이 도와주시네요. 네, 어머니가 워낙 바깥에서 오래 일하시니까요. 와, 할머니 왔다. 그렇지. 어서 오시오. 아기 잠 봐줘. 아기 잠 봐줘. 응, 내가 아기 봐줄게. 아기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. 아, 얼마나 힘드실 텐데. 이거 이쁘고. 어째 발에다가도 뭐 많이 붙였네. 발이 저려. 아이고. 그러니까 혹시나 이러고 붙여봤어. 그랬어? 아픈 뒷분이 없어. 고생하네. 그래도 어쩌겠어. 이 녀석도 식구라 봐야지. 날 새면 지금 엄마 아빠는 나가본디. 밤에 오고. 아휴, 체력이 안 되죠. 사실은 한 명도 힘든데. 진짜 고생해. 애기 하나 보기도 힘든디. 내가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게. 그래구나. 이거 여기 작년에 허리 건드려놨지. 올해 갑상선 했지. 갑상선이면 또 필요하면 안 되는데. 아하. 전번에도 방사선하고 저거 종합병원에 가 한 보름 있었나? 매일 한 번도 안 오더라고. 아하. 근데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지. 서운했겠다. 그래. 서운하지. 아니 차로 뭐 종합병원 3분 거리도 안 돼. 그렇게. 한 번도 오지도 않더라고. 서운했겠다. 이럴 때도 이렇게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우리 며느리는 모르는 일인데. 그럼 쉬는 날은 없어? 쉬는 날은 없지. 왜냐면 며느리가 안 쉬니까. 아휴. 며느리가 쉬어야 내가 쉬는데. 아이고. 쉬는 날이 없지. 그리고 쉰다 해도 또 아기가 내려오면 또 마찬가지요. 죽어도 쉬고 싶으니까. 나는 솔직히 힘들대 이제. 왜냐면 그렇게 내 몸도 추스려야 된디다가. 속에 다쳐서 뭐 그 속병 생겨. 그래서 병 생겨. 힘드시겠다 진짜.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 때도 있죠. 네네. 그래도 또 아기들을 보면 너무 이쁘니까. 네. 아니 근데 어쨌든 몸은 힘드실 것 같아요. 힘들죠. 그건 사실이죠. 몸이 힘든 거는 사실이야. 예전에 아들 키울 때 그 연세가 아니시니까. 네,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잘 또 이겨내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.